네, 오늘 출발 증시 현황은 하창봉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빅히트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최근에 빅히트가 사실 뭐 상장하고 나서 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구간 안에 굵직굵직한 기업들과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주가의 반등은 추세를 갖고 갈수 있을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네, 1월달 증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레이드인데요. 1월달 증시를 좀 돌이켜보면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가장 많이 핫했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콘텐츠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지난해 9월달에 이제 동학개미의 청약열풍을 일으켰던 빅히트가 생각보다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그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보다는 약간 기업 하나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타이틀을 보게 되면 빅히트, 네이버, YG 삼각동맹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투자 관련된 서로 회복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빅히트와 네이버가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빅히트와 네이버가 통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출연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빅히트 네이버 동맹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동맹에서 나오는 게 바로 위버스입니다. 그래서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컨텐츠 관련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K-POP이라고 재배되는 우리나라 아티스트의 어떤 컨텐츠 자체가 위버스라는 사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플랫폼 네이버가 있고 또 국내 최대는 아닙니다만 지금 가장 그래도 핫한 빅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동맹을 맺다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네이버도 주가가 잘 갑니다만은 빅히트 입장에서도 되게 유리한 우군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티스트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소속사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컨텐츠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간접 유통 구조로 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마진이 크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빅히트와 네이버의 위버스 동맹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이냐면 또 하나 나왔던 이야기가 빅히트가 최근에 YG의 자회사 YG 플러스에 무려 7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YG 플러스의 지분을 8% 정도로 인수하게 되는데,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빅히트와 YG의 동맹이라 좀 이야기하는데, 그리 봤을 때 여기에서는 사실은 보면 주가 관점에서는 작게만 보게 되면 돈을 빅히트가 줬으니까 빅히트는 플랫폼 기업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부지리로 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득을 보게 돼서 주가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빅히트와 YG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확장하게 되면은 많은 음악 그 기획사들이 음악 그 노래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드라마 제작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 컨텐츠 쪽으로도 이러한 영향을 좀 펼칠 수 있는 큰 축의 두 개의 어떤 길이 성공되고 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휴를 한지 동맹을 맺으면 이제 서로 간의 지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지분 구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지금 말씀을 표 하나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SM이든 YG든 뭐 JYP든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아니면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 동맹과 YG 동맹을 한번 보면 빅히트는 당시의 의장이 35%를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같이 있는데요. 네이버가 최근에 보면은 이 V 라이브 옛날 BNX인데 이게 바로 위버스 커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영어로 써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한글로 나와 있을 건데 좌측편에 있는데 이 위버스 커플이 통해가지고 실제로 빅히트가 51%, 네이버가 49%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음원 컨텐츠 쪽을 하는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가는 거고 빅히트가 YG 좌측에 보면 YG 플러스의 지분을 8%를 투자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예 800억 투자입니다. 이 700억 투자인데 이 YG 플러스라는 회사는 YG 엔터테인먼트의 가 지분 26%를 갖고 있는데 YG에서 이제 뭐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뭐 음원이라든지 컨텐츠 이런 거를 유통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 그룹이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자료에서 뺐는데 맨 우측으로 딱 돌려보면 빅히트는 어느새 다시 CJNN과 빌리프 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 그 중심에 이제 미국 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빅히트 아메리카입니다. 미국 법인을 통해 가지고 CJNN과도 상당히 다양한 협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빅히트의 지분 구조를 보면 당시 의장이 갖고 있는 35%의 빅히트 지분을 통해가지고 국내 CJ, 네이버, YG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공동
동명을 맺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빅히트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이버와는 이제 지분 교환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플랫폼 쪽에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 YJO 플러스와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지분 확대를 통해서 콘텐츠와 플랫폼의 시너지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거네요. 빅히트가 이제 저희가 그간 생각해왔던 기존의 엔터사들과는 뭐 그런 점에서 플랫폼 쪽에 강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기대가 상장 이후에 쭉 이어지지 못했던 건 뭐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테고. 신비상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수급적인 문제죠. 그렇죠. 예. 최근에도 이제 락업 풀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간간히 들려오는데 남아 있는 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빅히트는 이제 작년도 10월 15일 날 상장될 때 좀 말이 많았습니다. 네. 공모가가 비싸다고 해서 35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그럼 자꾸 그 역사를 하고 조금 돌아와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는 1월달 15만 원대에서 보너스 22만 원까지니까 약간 가끔 밖에 사는 이야기가 이거 주가 레간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간자란 말이 좀 오래된 아재 개그 중에 하나인데, 대우에서 만든 자동차가 하나 있었죠. 그 자동차 브랜드가 레간자에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던데 지금 빅히트의 주가가 생각보다 소리 없이 강해요. 보유에서 물량 일정 스케줄을 한번 비교해보면 10월 15일 날 상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95만 원, 13만 5천 원짜리였고 그리고 이제 보유에서가 15일 날, 그러니까 1월 2일 정도에 20만 주 정도 나왔었고 1개월 지났던 지난 11월 달에 130만 주.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1월 13일, 14일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 1월 15일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76만 원 정도 보호 예수가 됐는데 제가 그 키움 증권 바로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네. 키움 증권에서 보여지는 그 투자자들 종목별 동향을 보면 실제적으로 1월 14일, 15일 전후에 보호 예수 락업이 한 70만 주 정도가 풀렸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소화진 될 물량을 소진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빅히트 수급 변화에서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우측으로 박스를 표시해드린 연기금의 매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연기금도 계속 삼성전자 팔고 다 팔지 않습니까? 계속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빅히트 쪽으로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러한 최근 8일 연속 매수가 계속 집계되는 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빅히트는 외국인 지분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외국인 쪽에서도 아직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그 지난주까지는 물량이 대략 한 3번째 정도 들어왔고 뭐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바스켓 매도가 좀 많으니까 좀 팔고 있는데 제가 조금 주목되는 부분은 그래도 빅히트 쪽으로 국내 토종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 이 부분은 조금 빅히트 주가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빅히트에 대한 뭐 최근에 좀 움직이긴 했으니까 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특정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견이다 보니까 제 주관적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걸 꼭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이 빅히트는 어느 정도 주가 관점에서 반등 있는 의미 있는 반등의 시그널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수급을 봐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연기금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인은 아직 조금 덜 들어오네요.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하나 찾아봤는데 MSCI 분기 리뷰가 2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기 리뷰는 1년에 출근합니다. 2월달, 8월달 점수하게 되고요. 반기 리뷰는 5월달, 10일달 하는데 분기 리뷰는 반기 리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텐트립은 좀 작습니다. MSCI EM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대략 2조 달러 정도로 하는데 현재 지금 코스피 종목에서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빅히트 시가총액이 7조 8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순위를 랭킹을 해봤더니 대략 40위권 정도 하는데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지금 MSCI 분기 리뷰에 피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녹십자, H&M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는데 아직 녹십자와 H&M은 시가총액이 5조 원 준으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빅히트 주가가 여기서 급격하게 뭐 10% 이상, 20% 이상 급락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편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걸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수급에 들어오는 빅히트 관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수급은 어느 정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또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이고 그걸 차치하고 나면 최근에 게임주라든지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시장의 컨텐츠 수급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정도는 꼭 우리가 사드 해제 안 하면 이런 걸 생각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어느 정도 컨텐츠 관련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체크하신다면 이게 뭐 다른 종목처럼 상한가를 치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바닥권 탈출의 시그널은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